네, 안녕하십니까. 알이 자라서 이제 닭이 돼서 제가 손대기가 무서워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노동 닥터가 제가 되어야 되는데 닭만 크고 알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궁금하면 잠못 자는 까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농업의 나라의 김규돈입니다. 네, 드디어 12월입니다. 올해를 끝내면서 노부사님이랑 정들었는데, 정들자.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 저희 많은 사연들을 다뤘잖아요. 근로계약서 쓰는 거, 퇴직금, 실업급여, 부당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 사연이 드디어 산재입니다. 저도 좀 기다렸는데, 또 누군가가 억울한 사연들을 좀 접한다는 게 속상하지만, 오늘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저는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처음에는 산재를 신청하라고 하더니 정작 보험 가입자 의견서에는 사업주 책임이 없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몸이 아파 한동안 일을 할수 없었고 음성 판정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의 이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저의 의지도 실수도 아닌데 참으로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듣기만 해도 막막합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가 뭐, 나갈 거니까 너딱 준비해.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노동자로서는 정말로 그냥 막막하고 암담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되고 후유증도 왔는데 사업주 책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그 산재가 되냐 안 되냐는 사업주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야 되는 거죠. 사업주 확인서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걸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가입자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뭐 어떤 사업주는 우리 사업장에서 뭐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다, 아니면 다쳤다 이렇게 써주는 사업주도 있지만, 그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업주들이 있죠. 그래서 아,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다른 데도 다쳤다, 나는 책임 없는데,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노동자가 실수를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많을 것 내는 사업주도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업주 확인서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면 그걸 또 이제 제외자, 노동자한테 보내줍니다. 그걸 보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할 내용을 써서 다시 이제 공단에 내시면 되는 거죠. 뭐 반론을 제기하는 서류의 기본 포맷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포맷은 따로 없고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의견에 이제 반박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감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막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죠. 사업주의 의견이 굉장히 황당하고 그렇죠. 더 억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오늘 사연자분도 그러신 거죠. 정작 이제 산재 신청하라고 해놓고 사업주 의견서에서는 뭐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산재 자체를 좀 노동자분들이 상세하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사업주 의견이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사업주 의견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산재가 되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그 자문의가 있습니다. 자문의가 있어서 그 정황상 사고가 일어나는 게 명백하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좀 손쉽게 빨리 승인이 나고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상당히 걸리고,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이 나게 돼요. 또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리죠. 심한 경우에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거긴 하지만 또 그런 질병의 케이스랑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00년 2월에 업무처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
부건과 이제 비부건의료 종사자로 나눠서 네, 네.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이제 산재로 승인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이제 내놓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에 계시니까 어디에 해당하시는 거죠? 의료종사자로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자를 접촉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감염자를 통해서 이게 발병했는지 여부를 보고 이제 바로 승인이 되고요. 비보건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자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위험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항만이나 공항에서 검역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 등 좀 예전에 중국에 감염자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중국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곳에 이제 출장을 가셨던 분, 네네. 아니면 일하다가 동료 노동자를 통해서 이제 감염을 이제 접촉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접촉에 대해서 감염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산재라는 게 이제 업무와 관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입니다. 자,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업무하고 있는 그 의료 기관에서 감염자와 접촉했을 것이고 비보건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가족 끼리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적인 뭐 다른 장소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업무 장소에서 감염됐을 것, 업무 수행 중에 감염됐을 것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었고 후유증까지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노동자는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최소한의 그 보호는 공단에서 그건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동자가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은 하나도 없고요. 대신 사업주한테 벌칙이 있겠죠. 네네네. 그 산재가 승인이 되고 나면 노동자한테 요양급여, 뭐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식의 이제 급여가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50%까지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상한이 있어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금액에 5배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에서 부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폐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산재는 다 적용이 돼서 노동자가 이제 보상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지금 이 사연에서 후유증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 원칙적으로 보면 후유증은 이제 코로나 감염이라는 산재로 인정된 질병의 부수에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추가 상병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산재 당했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건데요. 네네. 추가 상병을 신청하셔서 이제 인정을 받으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거나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속 장애가 몸에 남았다 그러면 장애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장애 급여를 받게 되시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그 장애 등급, 네네.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노동에서 얘기하는 장애 등급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도 장해 등급입니다. 아, 장해. 예. 산재를 당한 노동자한테 그 노동력 손실에 해당하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불편함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이제 등급을 매겨서 경제적인 손실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등급은 14급부터 1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거네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격리돼서 일을 못 하시는 기간 동안 뭐 유급 휴가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유급 휴가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네. 직장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도 뭐 인당으로 따져서 지원이 되고, 뭐 이래서 대부분 좀 지원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있고 뭐 지금 조사를 통해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다 그러면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산재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 후유증 생기더라도 그렇죠. 예. 후유증에 대한 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재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키 포인트네요. 그렇죠. 오늘 사연은 끝이 났는데 최근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금 명세서를 그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도 정해졌어요. 네, 어떤 예전에는 것들인가요? 이제 자유롭게 했잖아요. 네, 네. 우선은 임금 맞는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네. 담겨야 되고요. 임금의 계산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급여 지급일. 네. 그리고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의 계산 방법. 네, 이런 네.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기재사항을 빠뜨려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네, 네. 노동자분들은 꼭 챙겨보셔서 어떻게 계산됐는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주께서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노닥 제가 잘 못 컸지만 노동당당은 못됐지만 저도 뭐 부족하지만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좀 더 좀 편안하게 다하기 쉽게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셔야겠네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노동에 이제 겨우 니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8개월쯤 했네요. 8번의 촬영을 하면서 억울하지 않는 노동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노동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이고 나의 노동만큼 당신의 노동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었고 사연은 늘 갑갑하고 속상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사연을 소개한 이유가 우리 그만 좀 갑갑해지고 따뜻하게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좋았습니다. 근데 노동닥터가 못 된 게 조금... 아쉽네요. 노동권익센터에서 마음건강도 그 상담도 하시더라고요. 비용에 부담 없이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852-1500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하여 힛!